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여다킴 울트라사운드 스쿨 1325번째 시간 2021년 6월 2일 이성현 선생님이 보내주신 초파 정례입니다. 정례 토의 전에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아, 용초사 제68기가 8월 7일부터 8월 19일까지 2주간 8차례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정원 6명입니다. 교육 장소는 서울 수서역 현대벤처빌 오피스텔입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제가 제작한 초음파 스캠퍼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용초사는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아카데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용초사를 통해서 초음파에 입문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심장 초음파 교육, 이규철 원장님이 진행하는 수서 심장 초음파 제38기가 2021년 6월 23일, 6월 25일, 6월 17일 세 차례 걸쳐서 서울 수서역 현대벤처빌 오피스텔에서 진행됩니다. 이규철 선생님의 스마트한 강의가 아주 분명하고 자세한 실습이 선생님의 심장 초음파 고민을 해결해 드릴 겁니다. 5명 정원인데 지금 4분이 등록해서 한 자리 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이규철 원장님 심장 초음파 스캠퍼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정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례는 이성현 선생님이 6월 2일 보낸 정례입니다. 59세 남성으로 우측 옆구리 부위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초음파근 사상 췌장 미부에 0.8cm 크기의 고액호 병변이 보입니다. 칼라 도플라에서는 이 고액호 병변에 헬류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절성 병변을 보겠다는 종괴성 병변화보다는 췌장 미부에 지방 침류나 섬유화에 의해서 생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결절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 제가 초음파 스캠퍼 USB를 추천합니다. 김일봉 원장 초음파 엔지원 개인교수 USB입니다. 이 USB 열어보시면 초음파 기계 사용부터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있습니다. 한번 초음파를 보시겠습니다. 7번 이쪽은 안테리얼이죠. 안테리어 슈페리얼, 포스테리어 슈페리얼. 그러면 다시 프로브를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라이트 키드니를 보고 그 다음에 프로브를 안테리어 틸팅 해가지고 포탈빈을 찾는다. 자, 포탈빈을 영상을 한번 봐주십시오. 영상에 포탈빈이 보이죠. 여기에 칼라를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칼라를 띄우겠습니다. 칼라를 띄우죠. 그렇죠. 예,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USB입니다. 이 USB는 스마트폰이어서 언제든지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아, USB는 33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